안녕하세요. 꽃향이 계절인데요. 구슬초가 피었어요. 구슬초가 예쁘게 꽃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뻐서 갑자기 친구 만나러 나가다가 갑자기 이걸 찍게 되었는데 어머, 너무 예뻐요. 이건 활짝 피면 코스모스 같은 구슬초인데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꼭 소국처럼 올라오네요. 너무 예뻐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자 핀 것보다 또 이렇게 쏙 올라오는 모습도 원래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만날 줄 몰랐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달기비꽃이 여기 달기비꽃도 요거는 달기비 달기비꽃도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요. 얘도 그냥 요소요소 이렇게 피어있는데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게 저를 또 기쁘게 해주네요. 저는 좀 풀이 많아요. 전 일부러 안 뽑아주고 그냥 있거든요. 이제 풀이라고 보면 풀이지만 또 하나하나 예쁘게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요렇게 요것도 요렇게 이름은 모르겠지만 요런 모습도 예쁘고 얘는 이제 항암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은 일부러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근데요, 꽃도 잔잔하니, 꽃도 잔잔한데, 가만히 보면 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가을에, 이제 설이 맞을 때쯤 되면은 이제 잘라서 드셨다가 차로 드셔도 되고, 모르겠어요. 항암 효과에 좋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약초라고 생각하고, 일단 키우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봉숭아도 보니까 씨가 어디 갔느냐 여기 씨가 이렇게 많이 맺혀서 이제 곧 봉숭아 씨도 딸 거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쪽에 여기 아직 봉숭아가 피는 애도 있고 여기 달개비랑 이렇게 달개비가 파란색이 너무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너무 예뻐요. 달개비가 잡초지만 뽑아냈더라면 제가 못 봤겠죠 이 꽃을. 근데 저는 일부러 이제 키웠으니까 이렇게 또 보게 되었어요. 너무 예뻐요. 잡초 천지지만 저한테는 시골에 와 있는 느낌이고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강아지 풀은 그냥 나지 말라고 해서 계속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아지 풀 이러고 풀만 또 채취해서 화병에 이렇게 꼽아놔도 또 그것도 소소한 재미가 있거든요. 예쁘고 그래서 또 그거 영상도 다음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번에 망초꽃 여기 강아지 잎사귀 구슬차를 한번 더 보러 갈게요. 샤 오 이렇게 봉우리가 굉장히 많이 맺혔어요. 볼수록 예뻐요. 볼수록 예쁘다.
기대가 됩니다. 활짝 피었을 때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피었을 때도 예쁜데, 이제 여러 친구들이 같이 나왔을 때더 예쁘겠죠. 어우, 곧 터지겠어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한번 또 찍어봐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